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브이로그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할 것은 오늘도 역시 쿡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이 비를 뚫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어쨌든 거기에 가서 맛있는 걸 사왔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아주 애정하는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을 겁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만들 것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요 연어를 이용한 연어장입니다. 와! 박수 치고 있니 얘들아?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맛있는 연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재료들은 다 손질을 해놔서 진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간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또 식혀서 식히는 과정 동안 저는 연어를 손질을 할 거고 그런 식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같이 만들어 가볼까요? 이야 맛있겠다. 간장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이건 다시마, 레몬, 이거는 나중에 연어, 아무튼 거기다도 슬라이스해서 넣어줄 거고, 양파, 청양고추, 생강. 이거 안 들어가면은 좀 비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다듬었어요. 그리고 마늘 이렇게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더 많아요. 자, 이제 진짜 해볼게요. 일단, 간장을 우려줘야 되니까, 네, 아까 양파를 제가 미리 손질한 걸 다 넣어놨고, 청양고추를 좀 큼직큼직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끊어가지고 넣어줘요. 아! 매워! 매워 매워! 아주 맵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마도 넣고 이게 제가 처음 만들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다가 간장이랑 물이랑 설탕이랑 비율을 대강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 넣고 여기다가 저희 엄마가 간장은 무조건 701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쓸게요. 일단은 간장 1. 어디가? 너무 짜면 좀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요리는 내 맛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마늘 한 7풀 정도 들어갔고 양파 1개, 다시마 한 3장, 청양고추 3개, 생강 한 2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너무 적은데?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물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물은 쪼니까 이거 맞아. 아무튼 만들어줄게. 맛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통후추도 들어가야 돼요. 통후추 이게 안 돼? 어디 갔더라? 좀 부어줬어요. 이걸 이제 팔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이 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맛있더라 제발. 자 이제 저거 끓는 동안 저는 이제 연어를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흐르는 물에만 씻어줬고 연어는 총 100g 되는 것 같은데? 한 900g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손질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장을 할 때 너무 얇으면 간은 잘 되는데 씹는 맛이 살짝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맛있겠다. 다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겠다. 끝. 연어 손질 끝.
다음에는 남은 부재료들을 좀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깨끗이 다시 다 씻어왔고, 일단은 난 양파가 좋으니까. 그치, 양파가 약간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지? 팔팔 끓고 있는 거에다가 사이다를 좀 더 넣어줬어요. 사이다. 뭔가 사이다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짠 것도 너무 짜면 좀 그런데 아까 제가 간장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아 매워. 매워. 일단은 양파 다듬는 거 끝났고. 아 매워. 또 한 켠에 가 있으려. 마늘도 다듬어 줄게요. 아 매워. 눈 현마늘. 어 매운데? 많이 매운데? 마늘 너무 적은가? 나 한국인인데? 마늘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요. 고추도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어 매워. 그리고 레몬 베이킹 파우더로 아주 빡빡 씻었는데 레몬도 재료 다듬기 끝! 이제 저것만 식으면 돼요. 이거 다 재료 해놓은 거 보관해놓을게요. 저거 식으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다 끓었어요. 말랑말랑해졌어. 이제 식힐 거예요. 간장이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에 이제 요 통에다가 야채 생 연어 순으로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다른 통에다도 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간장만 넣으면 된다. 내전은 날개에 양보할 수 있다. 와사비 묻혀가지고. 맛있다. 간장도 안 짜게 잘 된 것 같아. 생면 어떻게 참는데? 진짜 맛있다. 와.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맛있다. 식은 간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넣고 숙성시키면 끝! 얼추 딱 됐다. 짜잔. 그리고 한 통 더. 짜잔. 네, 숙성을 시켜주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거 뒷정리밖에 없어요. 고생했다 나 자신. 이제 뒷정리하고 내일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나눠 먹을 때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라. 저도 없는데 자기야? 네? 저도 없는데? 네네 존나 감사해요. 그래? 김을 여러분 김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김을
간지나게 잘라주세요. 흑채를 뿌려주세요. 누구보다 멋있게 흑채를 뿌려주고 가운데 계란 노른자가 들어갈 자리를 했구나. 아, 계란이 들어가는구나. 대충 이렇게 먹어. 구겨봤어. 원래 요리는 대충 해야 맛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는 간장이니까. 이 간장 진짜 맛있어. 열심히 만들었어. 정말 열심히. 이제 시간장이라니. 네 숟가락. 이제 안짜니까 막 올려도 돼. 안짜 진짜. 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희 집은 짱간장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법이 뭐예요 사장님? 기법? 저의 사랑. 그래야지. 아, 저희만의 기법이라. 저희만의 기법이라 이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연어를 올려보겠습니다. 연어를 둥다. 연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크고 싫어. 미쳤다.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한번 이렇게 지울게요. 근데 셰프님 이제 말아줘. 아, 나에게 실패란 없지. 나한테. 오, 굿, 굿, 굿. 완전. 아! 터졌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깨뿌려, 깨뿌려. 와, 이거 미쳤네. 선생님이 알거든. 이렇게 뺄까? 배에 들어간 거 똑같은 거야. 맞아. 이게 성콩이기 때문에. 이거 사진용? 이거 이거는 먹을용. 먹을 거예요. 무서워. 이거 너무 조사났어. 너무 무서워기라서. 야 이거 내가 먹을게 얘들아. 아니야 이거 맞아. 꼬치를 파 넣으면 돼. 이거 맞아 여러분? 아 이거 잘 됐어.